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뭐 완연한 겨울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제 이제 대행사를 치렀죠. 수능이라는. 수능날 원래 춥다고 했는데 그나마 어제는 좀 포근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시황을 잠깐 보면 이제 국내는 아직 코스피는 1000을 넘기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예전에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1000 위에서 지금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지금 강합니다. 유럽 쪽에 다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봉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터질지 모른단 말은 진즉해왔어요. 근데 안 터져. 그래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 세계 주식 시장은 그랬고 원유, 상품 시장은 어떤가 볼까요? 원유와 천연가스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유 뭐 100달러 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어림없습니다. 100달러 아직은 너무 일러요. 천연가스 그 난리 요동을 쳤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5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선물의 가격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대략 큰 레인지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서 옵션 매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제21강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전략. 계속 지금 앞으로 몇 번 더 전략 강의할 겁니다. 실은 이 강의가 교과서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책으로, 제 책에도 있지만은 또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책을 쓸 때도 이걸 거의 비슷하게 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세 콜 스프레드. 이제 명칭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약세. 그 다음에 콜 스프레드. 뭐, 사람마다 이제 전문가마다 요 명칭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입니다. 오늘은 이 약세 콜 스프레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외계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가급적 1강부터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시청해야 합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참여 코드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청하다가 곧바로 모르는 건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히 1강, 4강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오는 소통방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모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제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요 부분은 오늘 이렇게 강의 도중에도 한 번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또는 주말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외계야, 외계요. 그럴 때는 1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아, 이런 거구나. 해외 선물 옵션, 특히 옵션. 그중에서 옵션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또 그중에서 옵션 매도에 대한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 1강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2대12 TV 치고 박명균을 칩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싹 나와요. 모두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차근차근 해외 옵션 1강 또는 2강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모든 강의를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20강인데 이제 지난번까지가 20강입니다. 이제 오늘 찍으면 이제 21강이 또 새롭게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자, 인생 제목이 하단에 제목이 인생 재테크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면 욕심낼 때는 내도 돼요. 제어만 대응만 잘하면 돼. 평생 할 수 있는 게 요 해외 옵션입니다. 자, 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의 개념. 자, 주식. 이건 누구나 압니다. 매수, 개인들은 매수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그럼 매수했으면 8만 원 되면 만 원 버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은 주식에서는 매수만 합니다. 청산은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 선물은 양방향 구조로 있어요.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고 상승에도 배팅할 수 있고. 그런데 옵션입니다. 옵션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네 가지가 있어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강의 이제 계속 강의할 건데 그때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옵션 매수의 개념, 옵션 매도의 개념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또 반복하신 분들도 좋대요. 오히려 복습해 주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르답니다. 그냥 복습 안 하는 것보다. 이제 이걸 많이 들어서 많이 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들이나 좀 아신 분들도 한 번 더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매수의 개념입니다. 옵션 매수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양방향 구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유가 예를 들어 $75입니다. 9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95까지 어디까지? 자, 예를 들어서 현재 $75인데 95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뭐 한다? 콜옵션 매수 진입한다 그럽니다. 95를 베이스캠프 삼아서 행사가 95를 콜옵션 매수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냐? 선물이 95까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라야 돼, 콜옵션 매수자는. 그다음, 지금 원유가 $75인데 $55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게 풋옵션 매수입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옵션 매수입니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현재 가격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콜옵션 매수고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콜옵션, 풋옵션 매수입니다. 그 반대로 이번에는 옵션 매도입니다. 자, 말장난 같습니다.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콜옵션 매도고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풋옵션 매도입니다. 방금 위에서 콜옵션 매수는
산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반대로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원유 70, 현재 75달러입니다. 자, 95달러, 45달러, 55달러. 현재 원유 가격이 75달러인데 콜옵션 매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수요가 늘어나도 9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또 질문 들어와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내가 사야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그래요. 내가 매수해야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파는 거잖아요. 매도합니다. 매수하고 그 다음 순서가 매도입니다. 청산입니다. 그런데 옵션에서는, 선물에서는 처음부터 매도 진입이 가능해요. 선물 같은 경우 매도한다 그러면 물건이 없지만 처음부터 하락한다에 배팅한다는 겁니다. 그냥 개념이 차이입니다. 매수에도 배팅할 수 있고 매도에도 배팅할 수 있고 오른다에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한다에도 배팅할 수 있고 이게 매수, 매도입니다. 물건이 없지만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원유가 75달러인데 9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콜옵션 매수자고 9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또 반대로 현재 75달러인데 원유가 5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풋옵션 매수자. 55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풋옵션 매도자입니다. 제 강의의 방점은 요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입니다. 매수이기보다는 가끔 매수도 합니다. 근데 큰 그림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큰 가두리 장세를 펼치는 게 옵션 매도입니다. 지금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복 학습했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너튜브 들어가셔서 제 강의 1강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것을 차트로 한번 다시 반복해 볼게요. 이게 이 차트가 원유 3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일부 하루입니다. 현재 가격이 대략 75.4입니다. 제가 어제 캡처해 놓을 때 만든 자료입니다. 75.4일 때, 자, 제가 요 화면 110달러, 45달러를 한번 임의대로 그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75.4달러인데 과연 이게 한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오른다고 배팅하신 분들이 콜옵션 매수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오르지 못할 거야. 차트를 봐. 한 번도 90달러까지 온 적도 없어. 요 3월물 기준으로 80달러가 최고야. 85달러도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110달러는 더 안전하겠죠. 11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락 추세잖아. 원유가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가 동시 시행하니까 지금 코로나 너무 많이 생겨. 유럽이 다시 봉쇄하고 있어. 미국도 봉쇄할 거야. 그러면 경기 수요가 줄어들 거야. 원유 수요가. 경기가 좀 위축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원유가 급락하지 않을까? 4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지금 없지만은 최근 올해 4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풋옵션 매수자. 그런데
아무리 다시 국가 유럽이 봉쇄해도 미국이 좀 봉쇄해도 45달러까지 안 올 거야. 요 이동 평균선 강하게 받치고 있잖아. 요 70달러도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65달러 이렇게 절대 45달러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푸드옵션 매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75.40입니다. 2개월 안에 11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차트만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2개월 안에 45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예측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요 110달러를 기준으로 45달러 기준으로 뭐 한다?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 푸드 옵션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상승할 수 있어. 하락할 수 있어.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도 갔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45달러까지 갈 거라고 푸드 옵션 매수하는 거예요. 또 혹시 또 알아? 중동에서 무슨 사태 터지려는지? 뭐 송유관이 폭파될 수 있잖아. 그러면 원유가 급등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110달러 금방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10달러에 간다고 푸드 옵션, 콜 옵션 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겠냐고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110달러, 45달러. 또 누구는 아니야, 위험해. 120달러 뒤로 물러나. 35달러 뒤로 물러나 이렇게. 110달러보다 120달러가 더 도달하기 힘들죠. 또 45달러보다 35달러가 더 도달하기 힘들죠. 현재 가격에서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큰 가두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좀 개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오늘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약세 콜 스프레이입니다. 약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선물이 약세란 말이에요. 선물이. 앞에는 선물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선물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좀 약해질 것이다. 선물이 하락한다는데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 스프레드, 이제 옵션 가지고, 이건 옵션 가지고. 양쪽 합성을 쉽게 하면 스프레드는 뭐냐면 합성이 합성. 옵션 합성 전략입니다, 실은. 양 매도도 합성이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합성입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란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자, 네이키드 콜 매도. 들어보셨죠? 우리 강의 했죠? 그냥 단순하게 콜 매도 하나만 있는 걸 네이키드 콜 매도 그럽니다. 네이키드 콜 매도만 진입하기에는 좀 불안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원유가 75달러인데 아, 95달러는 안 될 거야. 100달러 합시다, 100달러. 지금 원유가 75달러인데 자, 100달러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이키드 콜 매도, 콜 옵션 매도만 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오를 수도 있잖아. 계속 85달러, 95달러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높은 요 110달러를 혹은 120달러를 또는 101달러를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하나 콜옵션 매도가 하나만 있으면 좀 불안해 심리적으로. 근데 매수가 있으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행사가로. 아,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면 등가를 중심으로 이게 등가입니다. 75달러야. 그보다 위쪽 행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00달러를 잡았습니다. 위쪽 행사가를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이걸 매도야. 그다음에 매도 진입한 행사가보다
더 높은 행사가를 뭐한다?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5달러. 105달러를 뭐한다?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가를 기준으로 등가 위쪽 위쪽 행사가를 매도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5달러야. 정말 가깝게 80달러를 80달러도 안길 것 같아 지금 하락 추세니까 80달러를 매도 잡고 뭐 90, 85달러를 매수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를 먼저 매도 포지션 잡을 것인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진입해야 되니까 오늘 좀 안정적인 투자라 생각하고 강의하겠습니다. 공직적인 투자 말고요. 현재 약세 콜스프레드 A입니다. 현재 원유가 현재가가 75.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3월물 기준입니다. 행사가 100을 매도 진입하고 행사가 101을 매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행사 현재 75.5입니다. 행사가 100을 뭐 한다? 매도 잡고 바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0.5 단위가 행사가입니다. 100.5, 101 이렇게. 101. 1포인트 위죠. 이걸 바로 매수 잡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101을 또 누구는 103을 104를 또 105를 이렇게.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적인 게 뭐 프리미엄 차이도 있고 증거금 차이도 있고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75달러입니다. 75.5입니다. 이번에는 105를 100을 매도 잡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더 보수적으로 105를 매도 진입하고 바로 1포인트 위의 행사가 106을 매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105를 매도 진입하고 또 누구는 좀 보수적으로 아니 좀 공격 이건 공격적이에요. 110을 매수 진입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이것도 불안해. 110을 매도 잡습니다. 요 110을 처음부터 110을 매도 잡고 행사가 뭐 111을 1포인트 위를 혹은 뭐 4포인트 위를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노련 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진입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소통방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지금 요 방송에서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에 5번하고 105를 매도 잡고 106을 매수 잡는 방법과 105를 매도 잡고 110을 매수 잡는 차이가 뭡니까? 좀 설명하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참여 코드 이용해서 하단에 나온 소통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또 문자 샵 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왜 전문가님은 이렇게 진입했습니까? 라는 질문들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에서 매도 진입 행사가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매도 등가에서 먼 외가격 또는 먼 외가는 안 표현 안 하더라도 등가에서 좀 멀어진 외가격을 뭐 한다? 매도 진입한다 했습니다. 그때 요 매도 진입 우리는 보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절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초보자들은 절대 요 매도 포지션
스프레드 들어가는데 합성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도 포지션은 절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진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불안해. 그럴 때 보험으로 그보다 먼 윗가격을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가 75달러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혹은 2개월 후에 100달러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키드 콜 매도만 진입하려고 했어. 100달러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불안해. 갑자기 막 원유가 오를 수 있잖아요. 이유 없이 올 수도 있고 다 이유는 있겠죠. 무슨 뭐 갑자기 태풍이 허리케인이 왔다거나 뭐 중동에서 무슨 소요가 발생했다거나 그럼 어떠한 이유로 원유가 급등할 수 있잖아요. 불안해. 현재 가격으로 보면 현재 75달러인데 100달러는 25포인트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약간 불안해. 그럴 때 요 101이나 102나 103을 또는 105를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 있기 때문에 자 원유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사가 100도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즉 매도의 뭐 매도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나 요 101도 덩달아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올라도. 그래서 약세 콜 스프레드를 진입합니다. 근데 초보자는 약세 콜 스프레드 들어갈 때도 그 매도 위치는 현재 불가능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진입해야 됩니다. 3월물 선물 원유 일봉 차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75.4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럴 때 자 약세 콜 스프레드 약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약세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하락하지 않을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락은 않더라도 보합일 것이다. 최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은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재 75.4인데 2개월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요 100까지 요 아래선이 100입니다. 100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 생각을 해. 100을 콜 매도 진입합니다. 100을 베이스 캠프 삼고서 자 네이키드 콜 매도만 진입하려고 했어. 그때 프리미엄이 얼마냐? 400.4. 어제 제가 조사할 때 가격입니다. 400달러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몰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이렇게. 급등해. 그러면 요 100도 불안해. 그래서 100이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오르면 그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5를 행사가 105를 매수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때 행사가 105의 가격은 0.26입니다. 즉 260달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 매도자는 매도 100에서 매도했죠. 이때 400달러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러면 옵션 매수분에서는 매수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준다고 했죠. 105를 매수했으면 260만큼 옵션 매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만기일 날 선물 가격이 100이 안 되면 얼마를 버느냐? 140달러를 버는 겁니다. 400달러 프리미엄 받은 것에서 260달러 프리미엄 주는 걸 빼는 겁니다. 그러면 400 빼기 200은 140달러. 이 거래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은 140달러입니다. 작은 것 같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금에 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진입 의회입니다. 원유 3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대략
75.41 때 3월물 콜 옵션 행사가 105, 100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일반적으로 행사가를 보면 요 75, 95, 100, 105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다가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진입할 때는 옵션 매도 먼저 진입합니다. 3월물 콜 옵션 행사가 100을 먼저 매도 잡습니다. 400달러 프리미엄 바꿔서. 그 다음에 좀 더 위쪽에 현재 가격이 75달러인데 자 도저히 100달러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지점을 100달러로 선택했으면 여기를 뭐 한다? 콜 옵션 매도 진입하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105달러 여기를 매수 진입합니다. 행사가 105를 매수 진입. 얼마 프리미엄을 주고 260달러를 주고 옵션 매도자에게. 나는 이미 여기서 매도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옵션 매수자에게. 그래서 이 거래가 성공하려면 400에서 260 빼는 140달러 수익을 바라고 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거 많이 준비하지 않고 요 약세 콜 스프레드만 준비했습니다. 막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할 것은 많고 그래서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요 약세 콜 스프레드만 그냥 강의하렵니다. 네이키드 행사가 100만, 요 행사가 100입니다. 아까 75에서 100. 네이키드 행사가 100만 콜 매도 진입 시 증거금은 얼마였냐? 1230달러였습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진입 증거금 공부입니다. 대체 얼마를 내가 투입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 진입을 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쌍을 한 쌍을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 증거금이 필요하느냐. 네이키드 어제 제가 조사한 가격입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경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증거금을 조사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증거금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가격도 날마다 바뀌지만은 증거금도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제가 조사할 당시의 증거금입니다. 요 100, 네이키드 100만 콜 옵션 매도 진입하면 얼마? 1230달러 비용이 듭니다. 1230달러 투입해서 400달러 버는 게임이었습니다.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 네이키드 콜 옵션 매도만 진입했어요. 1230달러 투입해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400달러 벌면 수익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 불안해. 그래서 보험으로 105를 매수 진입합니다. 요 105를. 서로 상쇄돼요.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냐? 861달러야.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861달러. 절반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단축됐어. 861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버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월물 옵션 만기일은 어제 기준입니다. 2월 26일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90일. 오늘은 89일 남았을 겁니다. 만기일은 2월 26일. 오늘이 11월이니까 12월, 1월, 2월. 약 3달 정도, 딱 정확히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럴 때 증거금은 861달러. 지금 약세 콜 스프레드 진입에 손익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행사가 100 매도 진입에서는 400달러 프리미엄 받았습니다. 행사가 105 매수 진입에서는 260달러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줬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경우에 최종 수익은 얼마냐? 이득은 얼마냐? 400달러에서 260달러 뺀 거 140달러가 최종 수익입니다. 그럼 수익률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성공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 16.26%입니다. 근데 투자용 투자 대비. 근데 결코 나쁜 수익률 아닙니다. 단 조건은 뭐라고요? 성공했을 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5.4%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은행 요즘에 금리 올라간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이자는 안 올라요. 다른 이자, 우리 대출받은 이자는 오르지만은 금리에 은행에 넣어봤자 우리가 예금 금리는 안 올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5.4%면 한 달에 한 달에 결코 나쁜 수익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일 수 있어요. 한 달 기준으로. 단 조건은 뭐라고? 성공 시. 이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사가 100을 매도 진입한다 했죠? 여기에서 이 제가 성공의 기준이 뭐냐? 자, 약세 콜 스프레드 진입 시 성공의 의미입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진입 성공한다는 의미가 뭐냐? 선물이 만기일에 100달러를 넘기지 못하면 이 매매는 성공하는 겁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원유가 75.4달러입니다. 1 단위다. 1 배럴당 그런 1 단위입니다. 그냥. 그럴 때 제가 요 100달러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라고 매도 잡았는데 혹시 불안해서 105달러를 매수 잡았어요. 혹시 이게 선물이 상승하면 요 100달러 가격도 오르지만은 105달러도 오르니까 한 급을 오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런데 만기일 날 요 90달러에서 머물렀어. 많이 올라봤자. 아니면 요 70달러에서 머물렀어. 100달러만 되지 않으면 이 매매는 성공한 겁니다. 100달러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 861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버는 겁니다. 얼마 만에? 세 달 만에. 수익률로는 5.4% 정도. 결코 나쁜 수익률 아닙니다. 옵션 매도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수익률을 알고 들어가요. 이 매매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얻겠다라고 알고 진입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 지금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7만 원 매수했어. 이게 언제 8만 원 될지, 언제 7만 1천 원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뭐냐? 옵션 매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들어가요. 내가 이 거래에서는 요 5%만 벌겠다. 140달러만 벌겠다. 현재 기준으로 861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벌겠다. 그 이상 벌 수도 없습니다. 오직 140달러밖에 못 벌어요. 정리됐어. 근데 요 증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선물이 오르면 1000달러, 뭐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 하락해. 그러면 요 700달러, 600달러 줄어들어요. 이게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조산 그 기준날 기준으로 860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버는 겁니다. 성공 시. 성공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유가 100달러 되지 않는 게 성공의 의미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절 규칙, 우리 강의 2강이나 3강 정도에 나올 겁니다. 2강 혹은 3강 정도에 손절 규칙이 나옵니다. 손절 규칙, 어떻게 하겠습니다? 200% 혹은 300% 초공격적인 분들은 행사가 규칙을 쓰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도 진입한 가격이 200%가 되거나 300%가 되거나, 아까 행사가 100이 400달러의 프리미엄 받고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계속 상승해서 이게 800달러가 됐다. 행사가 100이. 그러면 이게 200%입니다.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때 손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105달러. 105달러가 260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요 100달러가 400달러,
100짜리가 800달러 두 배가 올랐죠? 그러면요, 105짜리 260도 정확히 뭐 520달러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한 480달러 정도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때 손절해요. 불안하면. 이게 매도한 것이 400달러가 800달러 되면 200%가 되면 손절합니다. 손절해도 큰 타격이 안 돼요. 왜? 105도 올랐으니까. 부담이 적어요. 이때 매수한 행사가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선물이 오르면.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절 후 다시 뭐 110을 매도 잡고 뭐 115를 매수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관망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이제 대응해야 됩니다. 손절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게 뭐 손절하면 손실이 크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절할 때 좀 심리를 완화시킨 것이 요 약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200%가 아닙니다. 예상과 달리 선물이 계속 상승해서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이 상승하지만 자 제목이 뭐예요? 약세 콜 스프레드 장점입니다. 계속 제가 하는 말 반복입니다. 선물이 예상과 달리 계속 상승해서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이 상승하지만 동시에 아까 105 매수 진입한 행사가 가격도 상승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75달러일 때 제가 100달러를 400달러 프리미엄 받고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05달러를 260달러 프리미엄 주고 진입했어요. 그런데 선물이 계속 올랐어. 그래가지고 요 400달러가 얼마 됐어? 800달러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00 손실입니다. 그런데 손절할 당시에 요 105, 260도 정확히 520 아니면 한 500달러 된다. 500달러 될 겁니다. 이건 플러스입니다. 500에서 260도 200한 40달러 수익 플러스예요. 그러면 400에서 이 동시에 청산했을 때 손절했을 때 동시에 세트로 그냥 손절할 겁니다. 아, 한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손절할 때 옵션 매도만 손절한 게 아니라 옵션 매수도 동시에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400달러에서 한 240달러 빼면 160달러. 손실이 한 16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400달러에서 800달러에 팔았지만 그래서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 손실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혹시 손절하게 되더라도.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 첫 번째. 네이키드 콜 매도에 비해서 등가에 좀 더 가까운 행사가를 매도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점. 앞으로 예에서 자 우리가 140달러를 벌기 위해서 요 스프레드 진입했습니다. 행사가 100을 매도 진입했죠. 현재 75달러인데 행사가 100을 매도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네이키드 콜 매도로 140달러를 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조사한 행사가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는 105를 매수 잡았죠. 요 112.5가 140달러를 줘요. 가격이. 그러면 엄청나게 멀잖아요. 112는 100에서도 또 12.5 포인트 위야. 정말 보수적일 수 있죠. 굳이 스프레드 안 하고 그냥 112.5만 네이키드 콜매도 들어가요. 그러면 140달러 벌어요. 그런데 증거금은 얼마야? 640달러밖에 안 돼. 더 작아. 그런 면에서 요 스프레드가 좀 네이키드 콜 매도에 비해서 좀 단점이 있어요. 네이키드 콜 매도에 비해 요 약세 콜 스프레드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대신에
등가에 가까운 행사가를 공략해야 돼요. 등가에 가까운 요 100을 112가 아니라. 그래서 선물 상승에 약간 취약합니다. 100 현재 75인데 100이 더 안전해요. 100 옵션 매도에서 100이 더 안전합니까? 112.5가 안전합니까? 훨씬 더 이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요 네이키드 콜 옵션 매도 140달러 벌려면 굳이 복잡하게 스프레드 안 하고 네이키드 콜 옵션 매도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요 단점 2입니다. 또 스프레드 진입시 그러니까 100을 매도 잡고 105를 매수 잡으면 원래 증거금이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 한계로 생각보다 증거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미미해요. 원래 네이키드 요 100만 들어가면 1230달러였는데 합성을 하니까 얼마였어요? 861달러. 한 제 생각에는 500달러까지 돼도 좋겠는데 그렇게 증거금 낮아주는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증거금이 낮아진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진입이 별로 메리트가 떨어지기도 해요. 뭐에 비해서? 네이키드 매도에 비해서. 하나만 들어갔을 때. 방금 위에서 설명했죠? 증거금 면에서 보면 요 네이키드 콜 옵션 매도 들어가면 640달러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140달러 버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훨씬 크겠죠. 861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버는 거다고 640달러 투입해서 140달러 버는 거. 이게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스프레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간혹 사용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약세 콜 스프레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미라고 골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밀 어저께 급등하다가 좀 마지막에 하락했습니다. 골드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다가 좀 며칠 조정 받습니다. 어디가 안전할 것인지 이 정도가 안전할 것인지 이 정도가 안전할 것인지 아니면 밀 뭐 1900 어느가 안전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 강의 설명할게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1강부터 들으면서 복습하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이 중요합니다. 아래 하단에 이제 QR코드, 참여코드 이용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곧바로 질문해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 헷갈려요, 막. 공부하다가도 몰라, 답답해. 곧바로 방송 듣다가도 질문하시면 제가 밤에, 주로 밤에 깨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너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전략 강의를 당분간 계속 설명할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